대한민국이 세계 군사강국들도 완성하지 못한 6세대급 전투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군은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KF-21 완전 스텔스 블록 3의 개발을 거의 확정지었습니다. 심지어 6세대기의 테스트 배드로서 다양한 초고성능 장비가 도입될 것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데요.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와 레이저 무기, F-414G 2400K 엔진을 뛰어넘는 국산 엔진 등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언론과 매체를 통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체계가 완벽히 이식된 KF-21은 5.5세대급 전투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 이 모든 체계가 6세대기의 필수 요소들이므로 한국이 보람의 양산과 동시에 6세대기 개발을 준비 중일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에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유무인기 복합 운영, 극초음속 엔진, 스텔스 성능 강화, 레이저 무기 등 각종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야만 진정한 6세대급 전투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집약된 기체가 완성만 된다면 F-22 랩터나 F-35 라이트닝을 뛰어넘는 지구 최강의 전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분야의 선두주자는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이 시장에서 다른 모든 선진국을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6세대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6세대기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 중이지만 이 모든 기술을 균형적으로 개발 중인 나라는 사실 미국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미국이 우리의 6세대기 개발을 도울 것이라는 분석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이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현재 미국은 F-35를 개발하는 합동타격기 사업 JSF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우방국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6세대기 개발 계획인 NGAD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우방들이 각기 다른 6세대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더 이상 미국 중심으로 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론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적대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방국이 미국의 무기를 사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방국이 필요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의견대로라면 중국과 붙어있는 대한민국이 6세대기 개발에 미국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반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지원할 이유가 적은데다가 국방산업이 크게 쇠퇴해 제대로 된 6세대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6세대기 개발 경쟁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다른 나라들이 6세대기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KF-21의 최종 버전이 5.5세대 전투기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블록 3의 개발조차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그 이상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6세대기 개발을 발표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대한민국이 무모한 도전을 한다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우리를 많이 비웃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영국과 6세대기 개발을 위한 협업을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엔진 개발 공동협력에 더해 각종 체계를 함께 개발해 2030년대까지 세계를 주름잡을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F9 엔진이 있습니다. F9 엔진은 엔진 입구 지름 1m, 길이 4.8m, 자체 중량 1.2톤으로 F-22 랩터에 쓰인 F119 엔진보다 600kg이나 가벼우면서 추력은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위인 엔진입니다. 일본은 이 엔진을 업그레이드해 강력하고 빠른 6세대 전투기 F3를 개발 중인데요. 그리고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가 KF-21 보라매를 4.5세대에서 5세대기로 업그레이드할 때 일본이 6세대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일본의 차세대기 계획에서 현재 제대로 공개된 것은 엔진의 설계가 전부이며 그마저도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엄청난 것을 만들겠다며 초고가의 최첨단 장비로 설계를 짜다가 정작 실물은 결함투성이를 내놓은 과거의 사례를 반복할 게 뻔하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판단인데요. 과거 일본은 첨단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F2를 야심차게 개발했으나 결과물은 우리 군의 KF-16과 비슷한 성능이면서 가격은 3배나 비싼 애물단지였습니다. 결국 추가 양산을 중단시켜 자신들의 실패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전례로 볼 때 계획만 거창한 일본의 F3가 성공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 개발하는 F3는 개발 난이도가 F2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5세대기 개발 경험도 없이 곧바로 미국도 쩔쩔매는 6세대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가망이 없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반면 한국 6세대기 개발 계획은 일본과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최고 수준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람의 블록 2를 낸 뒤 미리 준비해둔 내부 공간을 활용해 완전 스텔스 5세대 전투기인 블록 3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그 뒤에 국산 엔진 개발, 레이저 무기 도입,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 등을 통해 6세대기에 쓰일 기술을 제한적으로 보유한
5.5세대기로 개량하고 경험을 쌓습니다. 그 속을 더 들어가 보면 정말 대단한데요. 먼저 KUSX 멈티와 같은 유무인 항공기 기술을 이용해 전투기 조종사가 무인 항공기를 통제해 함께 작전하는 기술은 이미 70% 이상 개발이 완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무인 스텔스기 개발 과정을 3단계로 나눈다면 그중 2단계는 이미 끝났고 3단계를 마무리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같은 국가 핵심 기관들이 유무인 복합전투 계획을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기술 축적에 따른 자신감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레이저 무기 역시 상당한 수준인데요. 우리 군은 이미 지난 2020년 9월에 20kW급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의 시험 발사를 끝마쳤고 현재는 차량에 탑재할 50kW, 100kW급 레이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로켓 요격 실험을 성공했는데요. 고출력 레이저 무기는 2023년까지 체계 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 ADD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첨단 기술력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던 국산 엔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가오리엑스에 탑재할 터보팬 엔진을 상당 수준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으며 6세대기에 들어가는 극초음 속 엔진 S 추진체 역시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극초음 속 무기 하이코어의 추진체인데요. 하이코어의 엔진은 듀얼모드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전문가들은 내년 시험 발사를 통해 듀얼모드 스크램제트 엔진의 성능이 입증이 되면 극초음속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6세대기 개발 능력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에 더해 여러 군 전문가들은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JSF 프로그램으로 나토 동맹국들이 함께 개발하는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도 사용하는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 F-35를 개발했는데요. 그러나 이 사업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F-35의 원래 목표는 강력한 하이급 단발 스텔스기가 아니라 싼 값에 쓸 수 있는 저가형 로우 마이너스 미들급 전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투기가 하이급이 됐으니 개발비가 폭등하는 것은 당연했는데요. 그럼에도 미국은 가격을 낮춰주기는커녕 공동참 여국에게 기술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한 기밀을 유지하면서 개량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했는데요. 이 때문에 분노한 공동참 여국들은 자체적으로 6세대기 개발을 각자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 미국의 동맹들이 같은 기술 개발에 중복 투자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게 됐고 동맹의 총전력이 크게 감소하게 됐는데요.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들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던 서방의 힘이 약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경쟁자에 맞서는 동맹에게는 적절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중인데요. 만약 이들의 힘이 좀 더 강해질 경우 미국이 한국의 6세대기 개발을 돕는 것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계 여러 군사 강국들의 6세대기 개발 계획은 현재 모호한 스펙과 난잡한 협력 관계로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독일, 스페인이 합작해서 6세대 전투기 FCAS를 개발 중인데요. 그런데 그 해당 기체가 황당합니다. 그동안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악명이 자자한 유로파이터와 라팔 일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과가 영 신통치 않습니다. 다쏘와 에어버스가 지적 재산권 공유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데다가 에어버스의 조악한 QC 능력이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해병대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해병대에서 마리논 헬기가 로터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병대 장병이 희생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고의 원인이었던 로터가 바로 에어버스사에서 제작한 물건이었습니다. 뒤늦게 하자를 파악한 하청업체에서 하자를 상세히 기재한 증명을 첨부해 에어버스에 보냈는데요. 그러나 에어버스는 제대로 검수를 하지 않고 수출을 해 이 같은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에어버스의 실수는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노르웨이, 스코틀랜드에서도 또 에어버스제 로터가 분리되어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에어버스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CAS 개발을 주도하는 만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이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2030년대 6세대 전투기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인기, 스텔스, 레이저 무기 등을 장착할 것을 예고해 6세대 전투기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5세대기에 쓸 엔진조차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중국이 1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6세대기를 만든다는 것은 그저 황당한 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는 나라이며
우수한 항공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다음으로 6세대기를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입니다. 개발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수호이-57을 양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6세대기 역시 개발은 하더라도 양산은 못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들을 제외하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차세대 전투기인 AMCA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개량형인 AMCA 마크2를 6세대 전투기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계획만 그럴싸합니다. 훈련기를 바탕으로 한 FA-50도 이기지 못할 희대의 망작 테자스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6세대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보다 앞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국가들은 많았지만 이제 막 발을 뗀 수준의 기술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개발을 추진한 미국을 제외한다면 가장 먼저 6세대기를 개발할 수 있는 첨단 기술력을 확보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최근 국내 방산 업계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K9A2 자주포보다 레드백이 한 발 먼저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영국 진출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소문이 시작된 건 바로 호주였습니다. 얼마 전 호주는 우리 돈 약 3조 2천억 원 규모 129대 물량의 레드백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놀라울 게 없는 내용인데요. 대한민국 레드백과 독일 링스가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호주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 일명 랜드400은 지난 2022년 상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를 한 차례 연기하면서 끝까지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독일이 호주의 이례적인 페이백 시스템을 제안하는 등 레드백의 탈락을 높게 점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월등한 레드백이 성능을 앞세워 철저하게 호주군의 수요에 맞추는 안성맞춤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이라는 장점을 10분 발휘해 생산 협력 업체를 호주 기업들로 구성하는 등 현지화 전략에 공을 들였는데요. 이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레드백이 호주 시장에 진출하는 건 사실상 이미 예고된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호주의 레드백 도입에 때 아닌 영국이 끼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사태를 파악하기 전에 영국의 차기 장갑차 에이젝스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답게 현재 영국군 역시 규모는 작을지언정 소수정예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군대입니다. 특히 영국 육군은 섬나라답지 않게 첨단 장비를 중심으로 한 정예 강군인데요. 그런데 유독 장갑차는 세대교체에 죽을 쓰고 있습니다. 당초 영국은 1980년대부터 실전 배치된 워리어 장갑차의 개량을 포기하고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영국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개발한 장갑차 에이젝스를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시제품이 출고된 게 2014년의 일이니 벌써 10년 가까이 된 계획인데요. 전장 7.6m, 전폭 3.3m, 전고 3m, 중량 약 38에서 43톤이 에이젝스는 외형만 봤을 때는 영국의 차세대 장갑차에 딱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본 승무원은 운용 인원 2명에 수송 병력 4명으로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정찰 장갑차로서는 충분한데요. 게다가 영국에서 독자 개발한 CT-40 40mm 포탑을 탑재한 덕에 정찰 장갑차답지 않게 상당한 고화력 투사가 가능하면서도 탄두 내장 형탄 약 CTA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투 지속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외에도 FGM-148 제블린 기반 RWS를 탑재해서 제한적이나마 대전차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고속도 역시 시속 70km에 달하고 60%의 경사도를 등판할 수 있으면서도 항속거리는 500km에 달하는데요. 한편 포탑과 차체 전측면에 STANAG 4569 레벨 4 장갑을 탑재해 14.5mm 탄 방어가 가능하고 하부는 STANAG 4569 레벨 3 장갑으로 8kg급 지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론상 대전차 지뢰까지 일부분 방어가 가능한 셈인데요. 그야말로 전투, 정찰, 병력 수송 등 전천후 임무에서 준수한 수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장갑차입니다. 누구나 혹할 만한데요. 영국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영국 육군은 지휘 장갑차로 11대, 병력 수송 특화에 93대, 공병 장갑차로 51대 등 다양한 파생형을 포함해 총합 589대의 에이젝스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영국 육군의 병력이 8만 2천 명을 조금 넘는다는 걸 감안하면 가히 최전선 장비를 전부 에이젝스로 교체하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2017년 첫 실전 배치를 시작한 에이젝스는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6대만 납품된 채 이도 저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동과 소음입니다. 모태인 아스코드 장갑차는 플랫폼으로 명성이 높지만 정작 에이젝스에서는 온갖 문제점이 튀어나왔습니다. 에이젝스의 진동과 소음에 대해선 전설 같은 일화가 있는데요. 필드 테스트 과정에서 에이젝스는 굉음과 함께 무지막지한 진동을 일으켰고 시험에 참여한 30명의 청각을 손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스트를 위해 에이젝스에 탑승한 병사들은 관절 부상과 심각한 멀미를 겪었는데요. 멀미가 심하면 얼마나 심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중 24명은 스테로이드를 처방받고 나서야
멀미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시험 과정에서 탑승자 전원에게 소음 상쇄 헤드폰을 지급하고도 1회 탑승 시간을 105분 이하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갑차의 소음과 진동은 전장의 택시를 자처하는 장갑차의 탄생 목적 자체에 반대되는 치명적 결함인데다 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찰 장갑차가 목적인 AJAX로는 특히나 심각한 문제죠. 전문가들은 AJAX의 진동과 소음 문제가 과도한 중량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AJAX는 43톤에 육박해 장갑차치고 굉장히 무겁지만 반대로 현가장치 기술이 부족으로 중량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차체의 단차와 유격이 발생하는 참담한 품질, 탑승자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과도한 전자파 등 어처구니 없는 결함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요. 심지어 깐깐하기로 유명한 영국 의회마저 여전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며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역사적, 군사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호주가 신형 장갑차를 도입했다고 하니 영국 입장에서 눈이 번쩍 뜰 수밖에 없는데요. 영국과 호주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최고 수준의 정보 공유 이너서클인 5IG에 나란히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오커스라는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발족하기도 했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입니다. 특히 이 오커스는 영국과 호주 그리고 미국 딱 세 나라만 가입된 것인데요. 통상적인 국방 및 외교 정책이 고위 관료 간 회의와 관계에 더해 사이버와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터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 장거리 공격, 실시간 네트워크 등 국방 핵심 기술 분야도 공유한다는 점에서 5IG보다 물리적으로 군사적, 기술적 측면이 강화된 최상위 군사동맹입니다. 영국의 결단에 따라 레드백의 유지 보수 체계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군사적 동맹국이 서로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는 건 방산 시장에서 굉장히 익숙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무슨 자신감인지 AJAX는 랜드사백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진작에 레드백에 패배한 바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국 입장에서는 손도 안 대고 코푼 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무기체계 검증을 호주가 수년간 대신해준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드백은 영국의 군사교리에 딱 맞는 장갑차입니다. 먼저 승차감부터 기존 장갑차 전차 등에 사용되어 있던 토션바 형식의 현가장치 대신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암 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 통칭 ISU를 탑재하면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캐나다 수시 디펜스 사이 복합소재 고무 궤도 CRT를 탑재하면서 기존의 철제 궤도에 비해 무게는 50% 이상 진동은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여유 공간과 중량은 고스란히 방어력으로 투자되었는데요. 영국의 챌린저2나 현가장치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거워진 AJAX를 보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영국의 기갑기계와 장비는 기동력이나 화력보다 방어력에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레드백에 혹할 수밖에 없는데요. 추가 장갑까지 부착할 시 전투 중량만 무려 47톤에 육박하는 레드백은 차체와 포탑에 STANAG-4569 레벨 6 장갑을 적용해 전방위 30mm 날탄 및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5mm 코폭탄 역시 10m 이내 폭발을 막아낼 수 있는데요. 중국의 가장 최신형 IFV가 주무장으로 30mm GPT-99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상 중국의 장갑차가 레드백을 관통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하부 방어력 역시 10kg급 지뢰 및 폭발물을 막아낼 수 있는데요. 단순 방어력만 비교했을 때 현세대 장갑차 중 레드백을 따라올 수 있는 기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본형이 운용 병력 3명과 함께 완전 무장한 기계와 보병 8명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ISU와 함께 K9에 사용되는 폭발적인 힘이 천마력 엔진 덕분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외에도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즈의 아이언 피스트와 차체 내부에서도 360도 전방위를 관측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이 적용되어 승무원 생존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괜히 레드백이 차세대 장갑차라고 평가받는 게 아닌데요. 심지어 단순히 튼튼하기만 한 장갑차도 아닙니다. 레드백은 50mm 업그레이드까지 염두한 부시마스터 마크 44S 30mm 기관포 한 문을 탑재했는데요. 이외에도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기를 탑재하면서 대전차 전투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AJAX와 동급인 시속 70km의 주행이 가능한 데다 항속거리는 더욱 향상된 560km에 달합니다. AJAX의 페이퍼 스펙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라면 레드백의 실제 스펙은 기동성, 방어력, 화력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정말이지 눈 돌아갈 만한데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AJAX에 대한 영국의 매몰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영국 정부는 지난 2014년 성능 검증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AJAX에 덜컥 6조 원을 들여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대당 100억 원 꼴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떻게든 AJAX를 고쳐서 써보겠다며 10년의 시간을 내다버린 탓에 매몰된 비용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국의 상황을 바꿔버렸습니다.
에이젝스 이전 영국은 워리어 장갑차를 주력으로 운용했습니다. 1988년 처음 도입된 탓에 노후화 문제가 심각했고 성능 역시 25톤 체급의 주무장으로 30mm L21A1 라덴 기관포를 탑재한 것 외에 눈에 띌만한 게 없었습니다. 세대적으로 뒤떨어진 구식 장갑차,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는데요. 영국 역시 CT40 40mm 기관포를 탑재하는 등 수명 연장과 현대화 개량을 추진하다가 계획을 엎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 대안이 에이젝스였던 건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워리어 장갑차와 동년배인 미국의 M2 브래들리가 활약하자 영국도 생각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M2 브래들리 역시 태생은 IFV치고 병력 수송 능력이 낮은 이도 저도 아닌 장갑차였지만 꾸준한 수명 연장과 현대화 개량으로 여전히 현역 장비로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은 퇴역 수순에 접어들었던 워리어 장갑차를 부활시켜 이제야 부랴부랴 현대화 개량을 추진 중입니다. 어차피 망한 사업 에이젝스를 붙들고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서 눈여겨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레드백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력은 또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현지화 전략에 따라 맞춤형 제작에 특화된 무기체계의 첫 수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지상과 기동장비 부문에서 패키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전 세계 장갑차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령했는데요. 이에 발맞춰 업계에서도 모듈형 복합장갑과 장갑차용 APS, 40mm CTA 기관포 등 K21의 새로운 개량 방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호주 상황에 맞춘 레드백을 무작정 도입하는 게 아니라 국내 안보 상황에 어울리는 특화형 장갑차를 준비 중인 것입니다. 과연 레드백을 뛰어넘을 새로운 K21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한민국의 무기를 구입하겠다며 동유럽 국가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구애가 대단한데요. 체코의 한 언론에 따르면 체코군의 기갑 장비를 한국산으로 싹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할 정도로 한국 무기에 대한 사랑이 대단합니다.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도 많습니다. 작년 11월 3일 체코와한테 같은 나라였던 슬로바키아는 한국과 FA-50 도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노후화된 훈련기를 대체하는데 한국의 FA-50이 가장 좋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국산 무기는 수많은 첨단 무기 중에서도 최고를 다투는 인기 무기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고급 무기임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데다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방산 최초로 수출액이 수입액을 뛰어넘어 한국의 무기가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이 다시금 입증되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자 러시아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첨단 무기 사재기에 나서면서 러시아산 무기가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와의 우호를 위해서라도 무기 수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국익을 위해 수출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으며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발전인데요. 총알 한 발까지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약소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열강들을 물리치고 첨단 무기를 이용해 세계 정치에 참여할 정도로 우리의 위상이 성장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본다면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기 어렵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체코 언론사인 CG 디펜스에서는 K2 흑표 전차가 체코의 전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현재 체코는 자신들의 주력 전차인 T-72의 노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72는 1972년 도입된 전차로 개발 당시에는 125mm 활강포를 탑재해 약 300에서 400mm의 관통력을 가졌고 450mm 정도의 방어력을 가져 매우 뛰어난 성능이라 평가받았던 2.5세대급 전차입니다. 미국이 1979년에 개발한 105mm 초기형 M1 에이브람스의 관통력보다 뛰어나면서 장갑도 비슷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소련을 중심으로 동유럽 국가들은 이 전차를 엄청나게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만든 지 50년이 다 되어가다 보니 우리 국군의 M48처럼 세월의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사용 불가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란을 두려워한 소련이 의도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에게 성능 저하형을 배치했기 때문에 체코군의 T-72는 성능으로 보나 노후화로 보나 쓸모없는 폐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그래서 현재 체코군은 구형 T-72를 포함해 구소련제 장비들을 전면 교체하기 위해 여러 초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차와 장갑차를 교체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전차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배경의 원인이 참으로 복잡합니다. 러시아는 척성국이고 독일과는 이민 문제 등으로 사이가 나쁜 데다 미국제 무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체코 언론 CG 디펜스는 대한민국의 K2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보도했습니다.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2, 메르카바,
T-90과 T-14는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데 반해 K2는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전혀 없으며 성능도 훌륭하고 가격도 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방산무기 돌풍은 K2만이 아닙니다. 호주에서 활약하며 유명해진 레드백 역시 체코의 쇼핑리스트에 올라 있는데요. 지난 11월 체코는 BVP2를 대체할 신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영국 BAE 시스템즈의 CV90과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를 구매하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입찰 요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악화된 체코와 독일의 외교 관계가 문제였으리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체코가 AS21 레드백을 도입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독일제 KF-41 링스와 CV-90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보병 전투차를 구매하려면 한국의 AS-21 레드백이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무기의 돌풍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슬로바키아가 지난 11월 3일 대한민국의 FA-50 도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제 무기의 명성이 체코까지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슬로바키아는 L-39 알바트로스 전투기의 대체로 한국의 FA-50 총 10대를 5억 달러를 통해 도입하기로 협약했습니다. L-39는 체코의 에어로사가 1971년 개발한 전투기인데요. 훈련기로 개발되었지만 매우 저렴한 가격과 약 1톤 정도의 폭탄을 탑재한 공격기로 운용할 수 있어 그 범용성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체코의 T-72처럼 도입한 지 거의 50년이 된 고물입니다. 그래서 폭장량 9톤의 우수한 경공격기인 FA-50을 도입해 전력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는데요. 한때 중국이 슬로바키아에 무기 수출을 제한했으나 중국과 외교적인 분쟁을 겪은 슬로바키아는 신뢰할 만한 거래 상대인 대한민국을 골랐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한국 무기에 눈독을 들이자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우리 무기를 이전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나라가 유럽에서 아주 유서 깊은 방산 국가들로 명성이 드높기 때문입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과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여러 무기 제조 시설을 건설한 조병창이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체코를 병합한 나치 독일은 체코제 무기와 공장을 이용해 전 유럽을 정복할 강력한 전차를 개발하고 생산했습니다. 이런 방산 전통은 소련의 위성국이 된 뒤에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비록 소련제 무기를 카피하는 신세가 되기는 했으나 L-39 같은 명품 무기를 생산하며 강소 방산 수출국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체코가 한국 무기에 집중하고 있으니 유럽 국가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격을 맞댄 동유럽 국가들의 러브콜이 아주 거셉니다. 현재 동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이 러시아를 상대하는 최전선에 있음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독일에 대한 불만이 상당합니다. 독일은 냉전이 종료된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군축을 거듭하면서 새 무기를 지원하기는커녕 기존 무기를 유지 보수해주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 주변 국가들이 새로운 거래 상대를 찾고 있는데요. 그 상대로 지목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꾸준한 기술 개발로 축적한 기술력과 그에 반해 저렴한 가격이 마케팅 포인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부터 무기의 국산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남들이 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 묵묵히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K2, K9 같은 기갑장비부터 대구급 기반의 호세리잘급, 푸미푼 아두냐데급 호위함 같은 군함까지 거의 모든 무기를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며 수출하는 기술강국이 되었습니다. 즉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가히 최적의 거래 상대라 할 만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이 동유럽에 무기를 수출하게 되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나라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 체코슬로바키아의 자유화 운동을 탄압한 프라하의 봄 사건을 비롯해 위성국이던 여러 동유럽 국가들을 탄압하고 착취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접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러시아를 두려워하면서 견제하려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노르웨이는 지난 2019년 K9과 K10 6대를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K2 전차의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불과 수일 전인 작년 12월 29일에 노르웨이에 도착해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후년인 2024년에 도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반러국가 폴란드는 2018년 현대 로템과 합작해서 K2PL 전차 개발을 발표했고 K9 차체를 수입해 크랩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또 2021년 7월 폴란드가 에이브람스 25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산 무기 도입 계획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폴란드가 신형 전차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K2PL의 수출이 아주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렇듯 러시아와 사이가 나쁜 주변 국가들이
구형 무기들을 한국산 무기로 교체하면서 러시아가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라 할지라도 한국산 첨단 무기로 도배된 나라들과 싸운다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현재 러시아군의 상태는 아주 처참합니다. 옛소련의 중심국가로서 소련제 무기를 가장 많이 물려받아 아주 강력한 무력과 군사기술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군사력을 유지할 역량이 전무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수호이 57이나 T-14 아르마타, S-35 같은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도 생산을 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수호이 57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냉전이 한참 진행 중이던 소련 시절 미국이 F-15, F-16 전투기를 뛰어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팩-85 이름 붙은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F-22를 대응하기 위한 목표로 러시아가 가진 모든 기술력을 투입해서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 수호이 57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전투기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수호이 57은 F-22, F-35와 비교해서 그 성능은 비등하거나 약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호이 57이 지금 나왔다는 것인데요. 2022년 1월 현재 미국은 F-22 랩터의 퇴역을 검토하는 한편 차세대 전투기인 NGAD의 개발을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호이 57은 경쟁 상대였던 F-22가 조기 퇴역을 하니마니 하는 판에도 양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70대를 보유한다는 계획과 달리 두 자릿수도 생산하지 못한 것이 지금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T-72B-3M 같은 옛소련제 장비를 개량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국의 러시아의 적들이 한국제 첨단 장비로 군대를 강화하니 러시아로서는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게 됐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는 다소 불안 요소가 발생했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의 군사 외교 능력이 향상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과거부터 무기 수출로 국제 외교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시대고 아주 극소수의 강대국뿐이며 그 나라 중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돼 한국산 무기가 유럽의 정세에 미칠 정도란 것은 우리 국력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가 불곰 사업을 통해 한국에 전한 군사 기술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았어야 할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보복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며 세계 정세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국가들은 어느 누구에게 굴하지 않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주 외교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